편안한 저녁 보내고 계신가요? 해가 지면서 기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이맘때 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을 하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25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살짝 높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차차 많아지겠고요. 어제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내일까지 영향을 주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출근길 대부분 지역 10도 안팎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5도, 대구 23도, 부산 20도로 대부분 지역이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수준의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